앞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 하셔가지고 완전히 대학생 이상으로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현보살 10가지 행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책 읽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데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하나 새기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고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재불원.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가족 부처, 이웃 등의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몸과 생각으로 항상 애경하기를 원하며, 이 부분은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보현보살이 착합니까? 있든지 말든지 그건 두 번째 하고,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앉아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가 있는데,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칭찬열의 원. 가족, 친지, 이웃 등 지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음악의 여신인 변제천년보다 뛰어난 말로 오는 세월 다 하도록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사시잖아요. 한번더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광수공양원. 삼보님께 귀의하여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깨우쳐 부족함 없고 부족함이 없고 빠짐이 없이 널리 모든 주변의 부처님께 볍씨, 제씨, 무외씨 등의 공양을 올리기를 원하오며, 네 번째, 참제업장원. 그동안 무시 이래로 알게 모르게 지은 탐진체의 삼독과 신구의 삼업의 모든 죄업을 참여하고 부처님께 안주하기를 원하오며, 다섯 번째, 수희공덕원.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한량없이 오랜 세월 지은 탈 것만 한 작은 공덕이라도 인연 따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오며, 여섯 번째, 청정법률원. 부처님이나 선지식 그리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전력성 왕의 윤보와 같이 따를 것이 오며, 좋은 진리를 말씀을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오며, 일곱 번째, 청불주세원. 부처님과 선석지 어른들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면서 일체의 미진한 중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이로움을 주시기를 청하오며, 오래오래 100살까지 사셔가지고 무리한 중생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상수불학원.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여 많은 고행과 정진으로 등정각을 이루시고 모든 중생들을 진리의 물로 닦으신 바 모든 망과 행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오며, 아홉 번째,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으로 인해
자비심을 내고 자비심으로 인하,으로 인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근기 따라 순수하여 제도하기를 원하오며 열 번째 보게 회양원 일체 모든 깨우침과 지닌 바의 모든 공덕으로 무의적 경의 열반락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중생에게 회양하기를 원합니다. 보현보살 여기까지 행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위사람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떠들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사람이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라도 손주한테 배울 게 있다고. 60이나 70이나 80이나 먹으면 뭐합니까? 행동은 개파인데. 이 자리에서 똑바로 한 번 더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고치는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다시 한번 새김으로써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